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배드민턴 금메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본인의 대관식과 같은 금메달 후 기자회견에서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나의 부상을 협회와 국가대표팀이 외면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대표팀과 함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배드민턴팀 국가대표 감독은요. 예상했던 일이다. 라며 인터뷰를 보탰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일파만파 큰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작심. 조선일보가 오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세영 대관식 날 폭탄 선언. 대표팀과 함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시사했습니다.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을 딛고 이번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협회가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며 폭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주최 공식 기자회견에도 안세영 선수가 불참하면서 이 불만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금메달리스트의 이 폭탄 선언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최하 한겨레신문이 오늘 1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증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아래 공포, 미국 경기 침체죠. 시총 235조 증발, 코스피 8.77% 폭락,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삼성전자도 10%나 빠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불통, 서울경제 4면입니다. 어떤 불통일지 함께 보시죠. 이란, 중동 내 미군까지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5차 중동전쟁 확전 위기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물류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요, 이란을 선제 공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딴청,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공공주택특별법, K-칩스법 등등등등등등 민생법안 일몰이 눈앞인데 여야는 논의가 제로다. 극한 정쟁에 빠져서 정작 여야가 할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간 여야 사이에서 탄핵 논란은 지겹도록 들었는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에는 왜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